점점 깊어가는 패션타운의 밤, 자정부터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들, 물건을 다 받아온 후 잠시 목을 죽이는 시간이 주어진다. 바쁠 때를 생각하면 물 한 모금은 이들에겐 호사 중의 호사다. 아, 그럼요. 시원하죠. 졸리시죠? 피곤하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8시 반부터 하니까 12시간 이상. 12시간이요? 처음에 이제 밤에 이제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하다 보면 적응됩니다. 새벽 5시, 지방으로 가는 화물 트럭이 등장한다. 다행히 시간에 맞춰 주문받은 의류도 전부 도착했다. 이게 무슨 차예요? 대구로 가는 화물차예요. 가게 문을 열기 전 배송하기 때문에 바삐 움직인다. 그런데 터졌다. 이번엔 비닐봉투가 말썽을 부린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업체물로 분리해 놓은 건데 이게 가서 터져버리면은 밑에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위에서 보내줘야 돼. 밑에서. 그래야 배달을 빨리 가거든요. 비닐봉투에 공기를 빼주지 않아 압력을 받는 순간 터져버린 것. 최악의 경우 물건을 잃어버리면 돈은 물론이요 신뢰도 깨져버리고 만다.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5톤 트럭에 꽉 찬 의류들. 아침 10시면 대구 상인들은 진열대에 어제 주문한 옷들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아, 이제 보니까 네. 동이 트와요. 동트지 이제. 네. 어떠세요? 네, 이렇게. 아유, 아유, 보름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피곤한데 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신 것 같으세요? 네,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수고하십니다. 사무실에 다시 모인 사람들. 수고하십니다. 깨어 있은 지 10시간째다. 하지만 아직 퇴근은 멀어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미송이 뭐 됐으며 교환이 됐으며 그런 걸 내용을 다 보내줘야지. 밑에서 대구도 받아서 이제 내용 확인하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서 또 각 업체마다 다 분류를 해서 배달을 해주니까 그거를 다 쳐줘야 돼요. 일이 끝이 없네요. 그렇죠? 이때 이들을 괴롭히는 복병이 등장했다. 물밀듯이 몰려오는 잠. 지난 새벽 물건을 잃어버려 상가를 헤맸던 성엽 씨. 피곤했는지 제일 먼저 골아떨어졌다. 밖에서 아예 몸을 계속 쓰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몸을 쓰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편해지니까 이제 피곤한 것 같아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단한 삶. 간이 침대 위 쪽잠을 자면서도 이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건 가족이 있기 때문 아닐까. 아유, 그래. 아유, 안 돼. 잘 주무셨나? 아들. 다 했어, 이제 갈 거야. 뭐라고? 다 했다고. 아이고. 알았어요. 다 끝나서 지금 들어갈까요? 아, 아드님이세요? 아, 예, 예. 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5개월 좀 넘었는데.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이제 집에 갈 생각하고, 이제 전 영상통화하면은. 피로가 풀리고 하죠. 예. 네. 마누라랑 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어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을 안고 그들은 아침 퇴근길에 오른다. 다시 동대문의 밤. 끊임없이 이어지는 버스 행렬. 의류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짐을 내리는 용묵 씨. 의류 배달 4년차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구미요. 구미의 옷가게 사장님들이 주문하시는 거 찾아다 드리고. 찾아다. 대납하고 뭐 찾아다 드리고. 일주일에 5일은 야간 서울행.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촉박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뭐 하시게요? 네, 이빨 닦고 시작해 하려고. 이빨 왜 닦으세요? 저희한테는 이게 아침이니까. 매장 사람들하고 보면 네. 좀 그렇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의류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용묵 씨 스스로 치르는 의식인 셈이다. 집에 화장실 가 있는 시간보다 시장 화장실 더 많이 가죠. 시장에는 집에서 몇 시간 못 있다 보니까. 도매 상가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걷는 모습에서 노련미가 느껴진다. 미송 결제. 얼마? 구미 엔드 상주 2형. 지금이야 매장 위치도 손바닥 보듯 하고 상인들과도 스스럼이 없지만 4년 전만 해도 사정은 180도 달랐다. 처음에 어떤 부분이 힘드시고 어려우셨어요? 말. 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때. 아, 그때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럼. 그렇고 말 때문에 네. 그 시간도 무시 못하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힘들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분주해진다. 지방 배달의 경우 그야말로 시간이 금이다. 구매 아이린. 서울의 아이린. 사무실을 따로 둘 수가 없어 주문과 구매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통화, 문자까지 총동원되다 보니 용묵 씨 신경이 곤두선다. 숫자 하나라도 빠뜨렸다간 큰일이다. 네, 사무실 구매 이미요. 092-1번 남자 81. 예. 네. 무슨 전화예요? 주문 신발 상가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미리 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걷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동대문에서 하는 것들 거의 다 해가죠. 물건을. 옷은 물론 신발에서 가방까지 챙기다 보니 마음이 급하다. 됐니? 됐어 안 됐어 빨리 얘기해. 오사. 저그리야 물건 찾으랴. 오, 그 분홍이. 예. 네. 용묵 씨의 시간은 다른 이들에 비해 두 배는 빠르게 흐른다. 시간은 촉박한데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오신 손님이 있는데 나 때문에 버스가 늦게 출발해 버리면 이미 도착하는 시간도 늦고. 손님들이 기다려야 돼. 이게 더 무겁네. 오, 되졌다. 되졌다. 한절 저 테이프 한 번만 쓸게요. 급한 마음에 물건을 메다가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도 다반사. 거래하는 상인들이 다양한 물건을 원하는 까닭에 용묵 씨는 다른 이들보다 짐을 두 배, 세 배 질 수밖에 없다. 새벽 4시 30분이면 떠나는 트럭 시간에 맞춰 먼저 보낼 짐을 싣는다. 아, 짐을 날려야 돼. 드디어. 다음엔 미처 받지 못한 물건들을 찾아 뛰고 또 뛰는데 말조차 붙일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는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을 선택했을까? 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 10년 반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적성에
좀 안 맞고 힘들게 해서 바꿨죠. 이 일로 넓은 시장 다니면서 두루 볼 수도 있고 사람들도 여럿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적성에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업, 남부럽지 않은 수입, 하지만 우물한 개구리로 남겨질 것 같았다고 한다.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됐다. 구미로 떠나기 전 온몸에 묻은 고단함을 씻어낸다. 연거푸 물을 마시며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느낀다. 다들 열심히 살라고 빨리 다니는 것 같고 나도 저도 그렇게 더 그거 보고 힘들어도 그냥 더 뛰어다니고 하는 거. 이 시장에서 사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드디어 출발. 10시간 만의 귀향길이다. 그와 함께 뛰었던 신발도 잠시 숨을 돌리고 구미로 내려가는 2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그에게 꿀맛 같은 잠이 허락된다. 밤에 출발해 아침에 도착한 버스. 애써 실었던 짐을 공터에 내리기 시작한다. 각자의 차에 업체별로 배송해야 하는 물건을 나누어 싣는 것이 도착 후 첫 일과다.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구미 와서 이제 일 시작이죠. 피곤하지 않아요? 뭐 일이니까 일, 뭐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꺼내버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밤잠도 반납한 채 뛰어다니는 사람들. 용묵 씨도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달린다. 배달하는 업체 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마다 다른데 평균 20, 30분대. 용묵 씨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보다 상점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상인이 오기 전 배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임무. 오랫동안 거래를 하며 신뢰가 쌓이면 가게 주인들은 열쇠를 직접 맡기기도 한다. 문은 다 열어요. 문을 거의 다 10시나 11시 되면 열거든요. 그 전에 제가 물건 넣어놓고 사장님이 저기 다 출근하셔서 확인하시죠. 용묵 씨가 관리하는 열쇠만 해도 약 50개. 이게 동마다 동네가. 동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다 편하게 하려고 열쇠를 분류해놨죠. 가게가 한 대 몰려 있지 않아 구미시 전체를 돌아야 하는데 8시경 출발한 용묵 씨 벌써 2시간 30분째 운전 중이다. 드디어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하지만 그에겐 졸음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다. 차에 따인 사진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 살짝 보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딱 살짝 뭐 운전할 때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있으니까 내 혼자가 아니니까. 그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린다.